이동의 뉴스 정면승부 2부 최강변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법무법인 오킴스의 엄태섭 변호사, 시사저널 유지만 기자 나왔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취임 1개월을 맞은 조국 법무장관, 오늘 검찰개혁 청사진을 내놨는데요. 먼저 주요 내용부터 듣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저와 법무부는 국민과 검찰이 함께 검찰개혁을 만들어갈 수 있도록 충실한 가교 역할을 하겠습니다. 법무부는 되돌릴 수 없는 검찰개혁을 위해 법제화, 제도화 추진개혁을 세웠습니다. 민생범죄에 집중하고 수사권 조정에 대비하는 검찰이 되도록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조직 개편을 이루어내겠습니다. 인권 중심의 절제된 검찰권 행사를 위해 잘못된 수사 관행을 바로잡도록 심야조사 금지를 포함하여 장기간 조사 금지, 부당한 별건 수사 금지, 수사 장기화 제한, 출석 조사 최소화 등의 내용을 담은 인권보호수사규칙을 10월 중 제정할 예정입니다. 견제와 균형 원리에 기반한 검찰 운영이 되도록 일선의 검찰 구성원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인사제도 및 사건 배당 시스템을 재정비하겠습니다. 네, 조국 장관 이야기 듣고 왔는데요. 요약하면 크게 세 가지 정도 되네요. 검찰 조직을 개편하고 수사 관행을 개혁하고 또 견제 균형 기반에 대한 검찰을 운영하겠다. 뭐 이런 것인데 두 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일단 이번에 나온 거는 이제 검찰개혁위원회에서 권고했고 그동안 좀 파편적으로 나왔던 내용들이 뭐 종합돼서 1차적으로 좀 정리가 됐다고 좀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예. 뭐 일단 직접 수사 부서 축소, 형사 공판부 확대, 그다음에 수사 관행에서는 뭐 장시간 조사나 별건 조사 금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감찰권 강화, 또 이제 견제 균형을 위한 검찰 운영을 하겠다는 거 핵심은 이제 검찰권을 강화하는 건데 뭐 이런 부분들을 보면은 뭐 기대했거나 예상했던 부분들이 예? 종합적으로 나왔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사실 덧붙여서는 예? 그 크게 세 가지로 나눈 것 중에 각각에 대해서 좀 눈에 띄는 부분들이 좀 있는데 예? 예컨대 조직 개편 중에는 이제 파견 검사 최소화 부분인데 저도 그 뭐 이전 국회 있을 때나 여러 이제 그 기관들 감사하다 보면 좀 내부에 너무 과도한 감사 기관이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 그런 기관들이 있었는데 그 대표적으로 그 방위사업청 같은 경우가 예? 그 내부 감사하는 인력이 약 100여 명이 넘어요. 예? 근데 그 중에 이미 뭐 방위사업 감독관실에 한 10여 명 이상이 있고 그다음에 감사원에도 한 40여 명이 이제 파견이 되어 있거든요. 근데 예. 근데 이제 방위사업 감독관실에 보면 검사가 3명, 그다음에 검찰 직원도 한 4, 5명 정도 되는 인원들이 있는데 이미 충분한 내부 예. 감찰 인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굳이 그럴 필요는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다음에 수사 관행 개혁과 관련해서도 별건 수사 이게 굉장히 심각하거든요. 사실은 예. 저도 가보면 그 피자 이제 신문 참여를 해보면 어떤 해당 혐의에 대한 수사를 하다가 나온 별건에 대해서 수사가 진행이 되면 이건 사실 피의자의 방어권 행사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제한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당황스러워요 사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전혀 준비 없다가 가는 경우에는 예. 정보도 없고요. 그리고 예. 뭐 비위검사 의원 면직 제한과 관련해서는 사실 어찌 보면은 그 견제와 균형의 핵심이죠. 가장 사정을 잘 알고 있는 내부 검사가 어떤 뭐 비위 행위에 대해서 제안을 하고 고발을 했을 때 그것을 내부적으로 뭔가 이 입막음하기 위해서 예. 의원 면직 시키는 행위 이런 것들을 좀 예. 제안해 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두 분 말씀 종합하면은 그동안 검찰개혁 방안에 대해서 뭐 검찰개혁 방안 위원회라든가 시민단체라든가 언론이라든가 여러 가지 안들을 내놨지 않습니까? 예. 그 안들을 지금 종합한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맞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 특별한 건 없었으나 지금 조국 장관 이야기한 것은 지금까지 쭉 나왔던 얘기들이 한 번도 실제로 이루어지지 않았으니까 이것을 법제화하고 제도화를 추진해가지고 못을 박겠다 이 뜻 예. 같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네. 그렇게 정리할 수 있을 것 같고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을 몇 개 내놨지 않습니까? 네. 오늘 검찰이 자체 개혁 방안 내놓은 것 중에 포함되는 것도 많습니다. 법무부가 내놓은 것 중에. 네. 거의 다 포함된다고 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중첩되는 것 같아요. 거기에 플러스 네. 알파를 지금 한 거다. 예.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은데 이 정도 하는 거에 대해서 검찰이 반발할까요? 어떻게 보세요? 뭐 법무부 그러니까 이게 검찰 반발 여부라기보다는 일단은 이건 검찰 내부에서 저 대검찰청장이 총장이
일단 제안을 한 것이기 때문에 반발 여부를 떠나서 예. 일단은 뭐 해야 되는 것으로 보이고 뭐 반발을 한다면은 검사장 전용 차량 이용 중지 뭐 이 정도 굉장히 불편하겠죠. 예. 예, 특혜라고 보기도 좀 없습니까 예. 그러면 검찰이 반발을 한다면 그 검찰 개혁의 시대적 흐름에 뭐 반대를 한다기보다는 현재 조국 장관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에 대한 좀 예. 와중에 이런 방안이 나왔다는 것에 대한 좀 반감은 있을 예. 것 같아요. 예. 이건 어떻습니까? 셀프 감찰에 대한 이야기가 많았잖아요. 그동안 예. 검찰이 스스로를 감찰하는. 예. 그래서 오늘 이야기 나온 것은 그것을 법무부가 갖겠다. 예. 이 방안은 검찰이 조금 불편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이 방안은 검찰이 불편하긴 한데 예. 사실 그동안 검찰 내부에 많은 안 좋은 불미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검찰은 뭐 일종의 셀프 개혁안들을 내놨지만 그게 실효성이 없었다는 평가가 많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거는 감찰권을 강화하겠다, 감찰권을 사실상 뺏겠다라는 의도가 이제 조국 장관 취임 전부터 사실 있었던 얘기라서 좀 불편할 수는 있을 거예요. 있을 텐데. 아니, 불편하라고 예, 하는 거죠. 불편하라고 하는 예, 거기 때문에. 불편하라고 하는 예. 거기 때문에 불편한 반응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보고 이게 뭐 결국은 계속 얘기 뭐 수년간 뭐 어찌 보면 수십 년간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제 식구 감싸기라든가 뭐 공소권 남용이라든가 혹은 뭐 잘못된 어떤 수사 관행 금지 뭐 이런 대표적인 폐해들에 대해서 어떤 외부의 견제가 필요하다는 시각에서 뭐 일부 뭐 그동안 쭉 나왔던 얘기입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쌩한 거죠. 예, 조국 장관 일가의 검찰 수사도 한번 얘기해보죠. 정경심 교수가 두 번 소환됐는데 한 번도 부른다 그래요? 예. 그리고 조국 장관 동생이죠. 오늘 구속영장 실질 심사가 열리는 날인데 대면 심사를 하지 않겠다. 예. 서면 심사로 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전에 이 조국 장관 동생이 허리 디스크 수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심사를 미뤄달라고 했는데 검찰이 강제 구인했거든요. 네. 강제 구인하고 서면 심사로 구속 결정되는 걸 하겠다.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사실 뭐 이게 구인은 뭐 당연히 강제 수사입니다. 그래서 뭐 예. 앞에 강제자를 붙일 필요도 없는데 구인과 구속의 차이점은 어찌 보면 혐의 입증 여부거든요. 피의자로서의 그 강제 수사는 구속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고 아직 혐의가 명확치는 않지만 조사를 위해서 강제로 이제 부르는 것을 구인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일단은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다른 이유가 있지만 안 나온다고 했기 때문에 강제 구인을 한 것이고 그다음에 서면 심사는 일단은 본인이 아프다고 했기 때문에 장시간 동안 뭔가 구술로 진행되는 예. 그런 그 구술, 영장실질 심사가 예. 불편할 수도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서면만으로 충분히 본인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그 요건이 불비함에 대한 입증이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자기 방어권의 일종이잖아요. 네. 물론입니다. 가서 구술하는 것이. 물론입니다. 네네. 그런데 그것을 하지 않고 서면으로 한다는 것은 일종의 자기 방어권을 포기하겠다 이런 생각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그런 시각으로 볼 수도 있지만 서면으로 충분하다라고 판단을 했을 수도 있죠. 어찌 일단 보면은. 검찰이 구인 절차를 네. 한 거는 영장까지 청구를 했는데 이 조 장관 동생이 뭐 허리디스크 수술을 얘기로 예. 안 나온다고 하는 것 자체를 일종의 조사, 검찰의 수사를 좀 회피하려는 의도가 있다라고 좀 본 것 같아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강제 구인이라는 카드를 내밀었고. 예. 자, 예. 그러면 실질 심사가 이제 어쨌든 서면으로 이루어질 텐데 법원이 어떤 판단을 할까요? 아, 이게 제일 가장 어려운 질문이죠. 오늘 안에 결정 나는 거 아닙니까, 이거? 예. 예. 말씀하시고 틀리면은 바로. 이것도 구술이 아니고 서면이기 때문에 다른 사건보다는 좀 빠르게 이루어질 것 같기도 빠를 수도 있고요. 예. 아니면은 더 늦을 수도 있어요. 사실 이 글자로 보여지는 어떤 혐의 인정 여부하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뭐 표정이라든가 뭐 어투라든가 행동에서 드러나는 사실 구속영장 그러니까 구속 요건의 가장 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도주 우려라든가 증거인멸 부분인데 그런 부분들은 구술을 통해서 전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판단 외의 것들 이제 혐의 자체만으로 예. 본다고 한다면 좀 기각되지 않을까 저는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고. 오늘 그 포털 실시간 검색어에 명재권이라는 이름이 계속 오르던데 예. 명재권이 누굽니까? 명재권 부장판사가 이제 그 한동훈 대검 반부패 부장과 연수원 동기 사이라서 이제 좀 화제가 됐는데요. 검찰 출신입니까?
아니요, 검찰 중에 판사를 했습니다. 예, 예. 그러니까 98년부터 11년 동안 검사 생활을 했고요. 죄송합니다. 검찰 출신이죠? 예. 2009년부터 판사로 재직을 했고 연수원의 한동훈 반부패 부장과 동기 예. 사입니다. 예, 예. 근데 다시 대신 이제 대법원이나 법원 행정처 소위 말해서 사법농단과 연루돼 있는 부처에 근무한 적은 없고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예, 양승태 예전에 대법원장 구속영장을 발부한 검사 명재권 판사가 영장 실질심사 담당 판사니까 오늘 검색어에 올라온 건데. 네. 예. 예. 저 지금 그 인터넷에 보면 일종의 음모론이죠. 예. 검찰이 아마 정경심 교수 구속영장도 명재권 판사가 일할 때 아마 신청할 거다. 예. 이런 음모론이 나돌고 있을 정도로. 그러니까 예. 이게 한동훈 반부패 부장과 동기이기 때문에 영장 발부나 이런 거에 좀 그런 관계가 작용하지 않겠냐라는 예. 시각이거든요. 그런데 예. 꼭 그렇게 보실 것까지는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네 사람이 돌아가면서 하는 것이죠. 예. 지켜보겠다 이거 아닌가요? 지켜보겠다. 예, 그렇죠. 어떻게 결과 나오는지 아닐까? 지켜보겠다. 네, 지켜보겠다. 자, 정경심 교수도 세 번째 소환인데 세 번 불렀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조사할 게 많다? 아니면 조사할 게 많다죠. 계속 부인을 네. 했다? 조사할 게 많다는 것은 부인을 했기 때문에 조사할 게 많은 거겠죠. 뭐 다 자백했으면은 이렇게 세 번씩이나 부르겠습니까? 그리고 뭐 첫 번째도 그렇고 두 번째도 그렇고 뭐 10시간 이상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계속 불러대느냐라는 점에 대해서 검찰 측에서는 실질적으로 조사한 시간은 뭐 3, 4시간밖에 안 됐고 예. 나머지는 그 서면 검토하는 시간으로 다 썼다라고 하고 있으니까 예. 뭐 조사가 부족했다라고 하는 거겠죠. 예. 예. 알겠습니다. 세 번 또 부를까요? 네 번째도 부를까요?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부족하면, 예, 부족하면. 아, 그래요. 예. 왜냐면 이게 수사가 장기화 가능성이 있는 이유가 예. 그 엊그제 이제 그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에 대한 공소장이 국회를 통해 공개가 됐거든요. 예. 예. 검찰이 이제 공범으로 의심하는 정경심 교수에 대한 내용은 많이 안 넣었다곤 하지만 예. 어느 정도 공소장을 보게 되면은 검찰이 어떤 식의 수사 방향을 잡고 있구나를 감을 잡을 수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사를 하다가 뭐 다른 내용으로 진술이 이제 태도가 바뀌거나 뭐 이럴 수도 있다고 검찰은 볼 수 있거든요. 그렇게 예. 되면 또 추가 조사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지 않겠나. 국민적 관심이 높기 때문에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예, 이제 피로감도 좀 있어서 예. 검찰 입장에서도 좀 빨리 마무리를 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예. 결정을 빨리 내줘서 예. 기소를 하려면 기소를 하고 영장을 청구를 하려면 영장을 예. 청구를 하고 이렇게 해야 되지. 계속해서 부르고 네 번, 다섯 번 부르고 해서 이 시간 끄는 것처럼 보이면 그것도 또 여론의 반발 살 수 있으니까. 예. 예.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 봅시다. 서지현 검사가 검찰 간부들을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으로 고소한 사건과 관련해서 경찰이 검찰에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했는데 검찰이 기각했다. 예. 어떻게 제 식구 감싸기입니까? 어떻습니까? 뭐 대표적인 제 식구 감싸기라고 볼 수 있죠. 예. 근데 이게 뭐 그렇기 때문에 이건 사실은 수사가 어려운 상황인 건 맞을 뿐만 아니라 재청구를 한다 경찰이 다시 뭔가 이렇게 그 내용을 혐의를 더 보강을 해서 재청구를 한다고 하더라도 저는 어려울 것으로 보이고 이제 다만 그 혐의들을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속 지금 그 기각된 것은 영장 청구 구속영 저기 압수수색 영장 청구가 기각된 거거든요. 예. 즉 다시 말하면 강제 수사인 것인데 이 명예훼손 사건이라든가 직무유기 사건이 강제 수사할 사안이냐에 대해서는 좀 달리 볼 예, 예. 가능성도 있습니다. 예. 명예훼손 자체가 대외적으로 널리 알려진 예. 행위에 대해서 예. 수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직무유기와 명예훼손이 과연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할 만한 사건이냐 거기에는 동의하는데 반대로 경찰이 이런 식으로 압수수색 검찰에 대해서 압수수색을 넣었을 때 검찰에서 영장을 발부해 준 사례는 과연 몇 건이나 되느냐. 사실 거의 없죠. 없잖아요. 그것도 네.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일이지 않습니까? 물론이죠. 네. 경찰이 계속 그동안 검찰 쪽에 자료를 좀 달라는 요청은 한 걸로 알고 있는데 안 되다 보니까 이제 압수수색 영장까지 신청을 한 건데 사실 이 부분이 항상 경찰은 영장을 신청할 때 검사를 통해서만 법원에 신청을 하게 예.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이제 검찰 같은 경우는 바로 법원에 신청을 할 수 있고요. 이게 두 단계, 한 단계가 더 늘어나는 셈인데 경찰 입장에서는. 그렇죠. 만약에 예. 뭐 아까 원 변호사가 말씀하신 것처럼 검찰 쪽에서 이게 중간에 받지 않겠다 이래버리면은 사실 경찰 입장에서는 할 수 있는 예. 방법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그 동영상에 나온 남성의 모습은 누가 봐도 김학의인데 검찰만 누구지 모르겠다 해버린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것도 제식구 감사기인데 그럼 검찰이 잘못했을 때는 과연 누가 수사를 하느냐 제대로 할 수 있겠느냐. 예. 그래서 공수처가 필요하다.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영장 청구권 자체는 헌법에 명시된 검사의 권한이기 때문에 그렇죠. 네. 개헌 아니면은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뭐 그런 일환으로 이번에 법무부의 개혁안도 예, 일단 공수처가 생기기 전까지는 법무부에서 예. 약간 외부에서 대외적으로 감찰권을 좀 더 강화해서 좀 어떤 견제와 균형을 좀 찾겠다라는 취지 아닐까 싶습니다. 예. 네. 어쨌든 패스트트랙에 지금 공수처 안에 예. 올라가 있는 상태니까 예. 국회 본회의에서 어떻게 될지. 일단 자유한국당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예. 표결 대결로 갈 것 같거든요. 예, 그러면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고요. 엄태섭 변호사가 어제 국감장에서 증인으로 출석했다고 하는데 무슨 일로 증인으로 올라갔습니까? 어제 이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이슈가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이제 가장 큰 이슈는 인보사하고 이제 엘러간 보형물 이런 그 국민 안전과 보건에 관련된 이슈들이었는데 인보사 관련해서 제가 이제 피해 환자분들을 대리하는 변호인 변호사기 때문에 대리인이기 때문에 예. 예. 그 피해 환자분들을 대리한 증인으로 출석을 했고 어저께 그 역학조사 약 그 피해 환자분들 약 100여 명들을 역학조사를 한 결과를 어저께 오전에 발표를 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인보사 투약 전과 후를 비교했을 때 대부분의 이제 악결과가 나왔거든요. 그와 관련해서 보건복지위의 위원분들께 그 결과를 설명하고 피해 환자분들의 지금 심경과 그리고 또 장기 추적 조사를 한다고 했거든요. 식약처와 코롱이. 그런데 그 장기 추적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점에 대해서 좀 명명백백히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예. 예. 불려서 갔습니다. 불려서 예. 제가 출석을 한 거예요. 그런데 예. 이 사건 같은 경우에는 네. 코롱 잘못이 당연히 있겠습니다만 네. 식약처도 잘못 없다고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아니, 물론이죠. 물론이죠. 이건 코롱과 식약처의 거의 뭐 공범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특히나 이제 어저께 그 사실 이게 어저께 좀 황당했던 게 뭐냐면 분명히 지금 코롱 측에서는 바뀐 신장세포 그대로 미국에서 지금 임상을 진행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세포가 바뀌었기 때문에 저 식약처에서 허가 취소를 한 건데 그 허가 취소에 대한 처분을 다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 말은 바뀐 신장세포로 계속해서 그 약을 제조하고 판매하겠다라는 의도인데 거기에 대해서 이우석 그 코롱 대표, 저 코롱 생명과학 대표는 절대로 국내에서 제조 판매할 일은 없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 허가 취소를 왜 다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허가가 유지가 되면 그거 계속 팔겠다는 거 아니에요? 예, 예. 예. 저는 미국에서도 그냥 바뀐 신장세포 그대로 임상을 하고 있고 저는 뭐 그 발언은 뭐 그 자체가 거짓말 아닌가라는 예. 생각이 좀 듭니다. 지금 소송 진행도 좀 진척이 네. 좀 잘 안 되고 있는 거죠. 민사도 지금 각각 코롱 생명과학과 코롱 티슈 진척 대리인들이 서면을 지금 제출 안 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지금 길도 안 잡히고 있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상황이 굉장히 좀 장기전으로 갈 예. 가능성이 좀 높습니다. 환자들을 추적해서 관찰하겠다 예. 얘기했었잖아요. 했었죠. 꽤 예. 오래됐죠, 이게.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지금 그런데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다고요? 아무것도. 예, 아무것도 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년 넘게 소송이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지금. 식약처는 뭐 합니까? 식약처는 지금 코롱에다가만 지금 계속 핑퐁 게임하고 있는 거예요. 예. 코롱은 식약처에서 환자 정보 안 주니까 계획을 못 세우고 있다. 예. 식약처는 병원에다가 그 좀 개인정보 좀 받아달라고 환자 측에서 그 받아달라고 요청했는데 병원에서 협조가 잘 안 되고 있다. 예. 병원은 당연히 이제 환자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기 때문에 예. 협조가 제대로 예. 안 이루어지고 있는 거죠. 엄 변호사는 식약처와 예. 코롱이 공범 수준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그렇죠. 식약처 입장은 우리도 속았다 이런 입장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속은 행위에 대해 그러니까 속았다라고 얘기는 하고 저도 속았을 것으로 보여요. 예. 그런데 여기는 공공기관 아닙니까? 예. 그리고 식품의약품 안전처예요. 예. 그걸 전문적으로 하는 기관이란 말입니다. 의약품이 허가되기 전에 이 안에 무슨 성분이 들어있고 이게 국민들에게 갔을 때 보건안전에 위해가 없는지에 예. 대해서 검증하는 기관인데. 책임이 있죠. 그게. 그럼요. 그 검증을 제대로 하지 못했고 부실에 대한 책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식약처에서도 충분히 책임이 있다라고 보고 예. 있습니다. 책임 있는 집단에서 우리는 속았으니까 모른다 할 수 없다 이 말씀이죠. 아, 물론이죠. 예. 속은 것도 잘못이죠. 그것도 예. 국민 세금으로 이루어진 집단이니까. 그렇죠. 예. 예. 1부에서 우리가 김칠준 변호사하고 이야기를 화성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억울한 사람이 많았다. 지금 8차 사건이 원래는 모방 범죄다 해서 이춘재 범인이 예. 아니다 이렇게 됐었잖아요. 예. 근데 지금 이춘재가 8차 사건도 내가 한 것이다 예.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당시 그 8차 사건 때 증거로 그 방에 이제 채모가 떨어져 있었는데 예. 그것을 조사했더니
윤모 씨 것이다. 발자 사건의 범인이라고 하는. 예. 그리고 그 사람이 철물점에서 일했는데 거기에서 철성분이 나와서 뭐 이런 거였잖아요. 예. 그럼 그 증거는 그럼 어떻게 할 거냐. 그 혈액형도 이춘재랑 다르단 말이죠. 예. 그래서 이춘재의 자백만 가지고는 이춘재가 발자 사건도 자기 했다고 그 자백만으로는 발자 사건 이춘재 것이다 라고 하기는 어렵지 않냐 이런 주장도 있더라고요. 상당히 좀 난해한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 난해하긴 합니다. 그런데 예. 이제 그 윤 씨라는 자기 진범으로 몰리셨던 분이 판결문을 봐도 사실 한쪽 다리가 좀 불편하세요. 예. 불편하시고 그런데 뭐 담을 넘었다. 담을 넘어서 뭐 침투를 했다. 뭐 이런 식의 내용들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뭐 그런 신체 조건으로 봤을 때 범행을 저지르기 좀 어렵지 않았나. 그리고 채모라는 게 나왔다고는 하나 당시에 그 영화 뭐 살인의 추억 보시면은 예. 잘 보셨겠지만 당시엔 현장 보존이라는 거에 대한 개념이 거의 없어서 예. 사실 이춘재 씨가 빠져나간 것도 비형이 아니었기 때문에 빠져나갔지만 예. 예. 국과수의 감식이 넘어간 그 증거 자료가 사실 가해자의 것인지 혹은 피해자의 것인지도 예. 사실 구분이 잘 안 된 채로 넘어갔고 그 결과를 오인했을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이게 지금 여러 가지가 충돌을 하는 상황인 건 맞아요. 하지만 지금 뭐 프로파일러나 이런 분들께서는 이춘재의 자백 자체가 그 자신이 얻을 이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에 대해서는 좀 신빙성을 좀 어느 정도 높게는 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현장이 오염됐을 가능성이 다분히 있다 이 말씀. 현장 오염 가능성을 상당히 높게 보고 예. 있습니다. 그 만일 이춘재 말이 사실이라면은 억울하게 옥살이를 20년 했거든요. 예. 당시 검거될 때 나이가 22살이었으니까 윤모 씨가 예. 청춘을 감옥에서 다 보낸 건데 너무 억울하잖아요 그러면. 국가배상 소송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국가배상해서 손해배상으로 돈을 받는다고 칩시다. 예. 그게 보상이 되겠습니까? 보상은 전혀 안 되죠. 참 안타까운 사건. 그 금액도 예. 너무 좀 터무니없게 적기도 해요. 하루 10만 원 정도 수준으로 알고 있어요. 뭐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는데 그걸로 어떻게 인생이 보상이 되겠습니까? 예. 외국하고 예. 비교하면 터무니없이 낮죠. 그런 보상이. 예. 예. 어쨌든 오늘 검찰 법무부가 검찰개혁 방안 이야기했어도 인권을 강조했기 때문에 예. 앞으로 경찰 수사나 검찰 조사나 인권 위주의 조사 수사 그리고 증거 위주의 조사 수사가 돼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드리면서 두 분 보내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